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뒤태의 최선아입니다. 오늘은 원백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이거는 중량이 있어도 되고 이렇게 뭐 덤벨을 준비하셔도 되고 이렇게 물병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오늘 맨몸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이 운동은 엉덩이, 햄스트링이 정말 예뻐지는 운동이에요. 요새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뒤태가 진짜 중요해요. 청바지 입었을 때 그 탄탄한 핏이 정말 중요하고요. 여성분들은 치마나 짧은 바지 입으셨을 때 처지지 않은 허벅지와 엉덩이 라인이 중요해서 제가 이 운동을 준비해봤어요. 이 반은 혼자 운동을 할 때 원레그 한 다리로 하기 때문에 중심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집에 다 없으니까 가정집에는 의자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높긴 한데 낮아도 괜찮아요. 자, 원레그 데드리프트는 원레그 스티프 데드리프트는 안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쭉 숙이셨다가 엉덩이 서 있는 다리 엉덩이 조이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몸모습 보여드릴게요. 쭉 숙였다가 이쪽 엉덩이 힘줘서 올라오고 다리 끌어올리면서 아랫배 힘주시고 이렇게 저희 20개씩 3세트 해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가슴 손. 아, 중량 운동하실 분들은 덤벨이나 물병을 다리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꽉 붙인 상태로 내려갔다가 들어 올리시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함께 해볼게요. 시작. 엉덩이 힘. 서 있는 다리 엉덩이 힘. 둘. 숙여주세요. 셋.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만 내려가시는 분 있거든요. 네. 다 숙이셔야 돼요. 다섯. 여섯. 엉덩이 힘 주시고. 일곱. 다리 들어 올리면서. 여덟. 정면에서 제 뒷다리 보이시죠? 아홉. 그 정도로 다리를 들고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이제 아홉, 열인가? 하나. 햄스트링이나 엉덩이가 당겨야 맞아요. 무릎 살짝 구부리셔도 돼요. 네. 엉덩이 힘주시고 다섯. 무릎 살짝 구부리세요.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어우 20개. 벌써 엄청 뻐근해요. 여기 햄스트링 중간부터 엉덩이 가운데 중간까지 여기부터 이렇게 쫙 엄청 당겨요. 이거는 쉬지 말고요. 바로 진행할게요. 안쪽 다리 들어 올리시고 가슴에 손. 시작. 엉덩이 힘. 서 있는 다리가 운동이 돼야 돼요. 셋. 넷. 뒷다리 많이 들어주세요. 다섯. 아랫다리 좀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섯. 들이마셨다가 배 뜨시고.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엉덩이 꽉 주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20개. 잘하셨어요. 이거 25초 쉬었다가 할게요. 숨 쉬시고 반대쪽.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중심 잡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잡고 있는 이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 얘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냥 혼자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손을 살짝 댄다고. 내가 중심 잡는데 정말 작은 도움을 주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 그리고 이게
제가 유연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저는 유연해서 무릎 펴고도 이렇게 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무릎 구부리고 하시라고. 그러면은 그 누구도 숙일 수 있어요? 해볼까요? 할게요. 안쪽 다리 들어 올리시고 쭉 숙였다가 호흡 뱉으면서 엉덩이 힘. 다시 한번 숙였다가 호흡 뱉으면서 엉덩이 힘. 셋. 천천히 숙였다가 빨리 올라오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흡 펴주세요. 하나, 둘, 셋. 제가 운동할 때 상체가 숙여지는 각도를 확인해 보세요. 다섯, 숙이셔야 돼요. 이렇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잘하셨어요. 여러분, 20초 쉬었다가 25초. 저는 지금 어제 중량 운동을 집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근육통이 좀 심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는 거고요. 맨몸으로 하는 운동이 생각보다 쉽다 하시는 분들은 좀 물병이나 덤벨이 집에 있는 거 조그만한 거 2, 3kg라도 들고 하세요. 좀 더 쉬세요. 5초 남았어요. 할게요. 시작. 코로 들이마시고 셋, 넷. 서 있는 다리 엉덩이가 아파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충분히 숙여야 둥근이 이완이 돼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이완이 돼야 돼요. 아홉, 열, 20개. 25초 쉬었다가. 자극이 너무 잘 되는데요? 자극이 진짜 잘 되네. 좋아요. 제가 이 운동은 대회 준비할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회 준비할 때 최대 무게가 한 손으로 중량 되는 거잖아요. 그때 18kg까지 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효과가 진짜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했죠. 여러분도 많이 하세요. 바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뒤로 다리 쭉 들어 올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세트예요. 행복해. 하나, 둘, 셋. 배꼽을 허벅지에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런 느낌으로 숙이세요. 다섯, 여덟. 차실 잡으시고. 오케이. 한 세트 남았어요. 아, 힘들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숨이 막 차네. 10초 남았어요. 자, 3초. 1. 바로 들어갈게요. 준비하시고. 이렇게 짝다리 짚으면 안 돼요.
할게요. 하나, 둘, 배꼽을 허벅지에 붙인다고 느끼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마지막이에요. 네,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라오면서 엉덩이 힘 꼭 줘야 돼요.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여러분. 지금 엉덩이랑 햄스트링이 뻐근해야 정상이에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오늘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